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28번째. 땅으로 내려온 하늘이 완성되는 마지막 일정. 지상으로 내려온 창조주의 중심의식이 자신의 의지를 펼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만 3년이 걸렸습니다. 3년이라는 인고의 시간 끝에 지상으로 내려온 창조주의 통치를 뒷받침하는 모든 시스템들에 대한 마지막 업그레이드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전합니다. 지상의 자미원의 완성을 위해 무국의 파라다이스에 계시는 9번째 창조 근원으로부터 빛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2020년 4월 24일 0시부터 25일 0시까지 무국에 계시는 창조 근원으로부터 지상으로 내려온 9번째 창조 근원의 중심의식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 절차와 동시에 지상으로 내려온 창조 근원의 중심의식이 운영하는 시스템에 대한 업그레이드와 사용 승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2020년 4월 25일 0시부터 26일 0시까지 지상으로 내려온 3왕의 중심의식의 의식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 절차와 동시에 3왕의 중심의식이 운영하고 있는 모든 시스템에 대한 업그레이드와 함께 사용 승인이 진행될 것입니다. 2020년 4월 26일 0시부터 26일 3시까지 지구 대기권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18차원의 함선들의 업데이트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2020년 4월 26일 3시부터 창조주를 보좌하기 위해 지구 행성을 운영하기 위해 지상으로 내려온 100만이 넘는 18차원의 에너지체들의 업데이트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업데이트 방식은 상위 차원에서 하위 차원으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모든 차원의 업그레이드가 완성되는 시기는 5월 10일입니다. 18차원의 진동수를 가진 창조주께서 4차원의 지구 행성에 맞추어 자신의 의식을 펼치기 위해 5가지의 시스템이 필요하였습니다. 2020년 4월 26일 5가지의 시스템이 모두 완료되어 무국에 계시는 9번째 창조 근원으로부터 지구 행성에 설치된 모든 시스템들에 대한 최종 승인과 함께 마지막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습니다. 2020년 4월 26일 무국에 계시는 창조 근원으로부터 지구 행성을 18차원 시스템으로 운영해도 좋다는 최종 승인이 갖는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구 행성이 이제 17차원에서 18차원 행성으로 온전한 전환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지구 행성의 생명 유지 시스템이 18차원으로 온전한 전환이 완료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둘째, 지구 행성의 하늘의 역할을 맡고 있는 사망의 중심의식이 모든 면에서 완성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지구 행성의 모든 시스템이 사망의 중심의식에 의해 완전한 통제 속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셋째, 18차원의 시스템을 지원하는 18차원의 우주 함선들이 모든 준비를 끝내고 지상으로 내려온 창조주의 중심의식과 지상으로 내려온 사망의 중심의식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문제가 완성되었으며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넷째, 대우주에서 18차원의 창조주에 의해 운영되는 행성은 그동안 없었습니다. 대우주에서 18차원의 시스템과 18차원의 천사들에 의해 운영되는 행성은 없었습니다. 18차원에서 내려온 100만이 넘는 천사들이 4차원 지구 행성에 적응하는데 약 8개월 이상이 걸렸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수많은 훈련 끝에 모든 준비가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다섯째, 지구 행성이 잠의원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구 행성이 지상으로 내려온 아홉 번째 창조주에 의해 직접 운영해도 좋다는 최종 승인이 이루어짐을 의미합니다. 이 다섯 가지가 모두 해결되는 2020년 5월 10일 이후는 지구 행성은 창조주에 의해 통치되는 유일한 행성이 되는 것입니다. 2020년 5월 10일부터 2020년 5월 28일까지 천왕과 지황과 인왕의 세 분의 중심의식 사이에 의식의 합일도가 높아지고 의식의 합일이 정교해지는 힘든 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천왕과 지황과 인왕의 창조주의 중심의식이 사망 합덕에 의해 인왕의 중심의식을 중심으로 새로운 지휘체계가 탄생하게 됩니다. 하늘의 명령체계가 인왕을 중심으로 완성되는 시기이며 완성 시기에 맞추어 천사들의 적응 훈련이 총 8회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지구 행성은 차원 상승을 실행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지구 행성은 지축의 정립과 대륙의 융기와 침몰을 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지구 행성에서 바이러스 테스트 목적이 아닌 바이러스 난을 진짜로 실행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지구 행성에 내려온 18차원의 시스템은 지축의 정립 이후에 역장 생활의 운영과 잠의원 시스템의 장착을 위해 한 번 더 대대적인 시스템의 업그레이드가 예정되어 있음을 전합니다. 하늘과의 조율 속에, 하늘과의 소통 속에 우데카 팀장이 이 글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2020년 5월 24일 우데카